이거는 보통 매니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. 네.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활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. 혹시라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이 기능은 좀 상급 부츠에만 적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부츠가 어떤 거일지 모르지만 상급 부츠가 아니라면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레이싱 부츠에 한해서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통이 분리가 됐는데요. 그 저가 부츠나 중저가는 그냥 그 박음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상급 레이싱 부츠는 여기가 찍찍이로 되어 있죠. 벨크로? 벨크로로 되어 네, 있습니다. 벨크로. 근데 왜 벨크로로 되어 있을까요? 뗐다 붙였다 하라고요. 왜 뗐다 붙였다 해야 되죠? 예. 이 발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발등에 올라가는 기준도 다르고 발등의 형태도 다릅니다. 근데 이 통의 형태는 뭐 그렇게 다양한 발을 다 맞춰서 낼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 나오는데요. 이 통이 이 부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등을 누르는 내 압박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발이 앞쪽이 높으냐, 뒤쪽이 높으냐, 발등도 뭐그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텅의 위치를 전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 전후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압박의 강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내가 신어봤을 때내 발등을 많이 누르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두께의 얇은 부분들이 그 발등 위로 올수 있도록 이 벨크로를 뜯으신 다음에 이 텅을 이동해서 붙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러면 물론 이 텅이 올라가는 위치까지 조금 변형이 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이동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약간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라도 발등에 오는 압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정도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텅 그라인더라든지 풋보드 그라인딩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일단 집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벨크로가 있는 타입이라면 이 발등의 벨크로 위치를 조정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뒤로 미루면 좀 압박이 좀더 없어지는 건가요?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뒤로 가게 됐을 때 압박이 조금 더 얇은 두께가 만나시기 때문에 압박이 좀 줄어든다고 보실 수도 있죠. 반대로 압박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은 앞으로 좀 끝까지 당겨주셔야 당기면 되는 돼요. 네, 거죠. 그렇죠. 네. 이게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, 검지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. 네, 예, 그렇죠. 절반. 네. 이게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시면 이게 붙어 있는 접착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2에서 3cm 정도의 최대 범위를 이동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절반 정도만 네. 추천을 여기 드립니다. 있는 눈금을 가지고 내가 아, 첫 눈금이 있네요, 번째 눈금에서 달벨로는. 몇 번째 눈금까지를 움직여서 좌우를 맞추느냐. 좌우발의 높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 번째지만 여기는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. 이런 그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부츠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이 눈금이 있어서 눈금이 한 1cm 정도 되는 눈금이네요. 그러니까. 네. 오늘 좋은 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신으시고 즐거운 스키잉 하시기 바랍니다. 발베르를 사용해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